지난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수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뿐. 목요일에는 경기 전역에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16일 하루 수원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2명의 확진자는 몸살 기운 등으로 검사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증상은 없었지만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일부 겹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4명의 확진자 모두 자세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산발적 감염, 깜깜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주말이 다가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내려간 상태에서 단풍철 등산 등 야외 활동에 나서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수원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방역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